컨셉이래요, 되게. 맞아요, 항상 완벽한 모습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. 가끔은 좀 뭔가 리얼한 모습도 괜찮고. 컨셉은 자기가 10에서 혼자 염색도 하고 머리를 자르니까 되게 완성되지 않은 그런 느낌. 그러니까 self-made 그런 느낌. 그래서 머리도 직접 탈색했어요. 안 이상하네요. 검정색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이번엔 검정색을 했거든요. 근데 이 머리 했다가 너무 바보지 나와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탈색이 되겠어. 그래서 탈색했어요. 네. 새로운 영상 보였다. 아무 수정 중입니다. 네. 다들 잘 나오게 하려고 많이 고민 하고 있습니다. 박수.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수정되는데 메인 안무는 그렇게 바뀌지 않고요. 그냥 구성만 좀 더 뭔가 잘 컨셉 맞게 좀 더 자유롭게. 왜냐면 저는 항상 동작은 많은 안무를 계속 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조금 몇 개 좀 줄이고 프리한 모습을 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느낌이요. 아, 마이 우리 고양이 진짜 엄청 잘 먹었다가 갑자기 안 먹는 거예요. 그런 느낌이죠 지금. 아무 동작 많이 했다가 갑자기 아무는 동작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되게 그런 당황스러운 느낌. 근데 재밌어요. 더 뭐 공부된 것 같아요. 그리고 Pain Me Naked는요, 그러니까 요즘 뭐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그 루틴 다 똑같잖아요. 뭐 일어나고 다음에 일하고 다음에, 그러니까 너무 바빠. 그래서 그 저 원래 팀에는 그러니까 3분 안에도 내가 저의 진짜 모습을
내 safe zone에 들어갈 수 있으면 딱 3분 정도도 괜찮다라는 느낌이요. 그러니까 그 3분 안에 모든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식적하지 않고 그냥 진짜 와 this is me 그런 자신감 있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뭔가 많이 수정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love song 될 것 같아. 근데 나쁘지 않아. 어차피 베이스가 다 똑같아요. love song도 이번에가 love song 되게 공감할 것 같은데 되게 내가 누구상 하는지도 뭐 상관없다. 어차피 this is love 그런 느낌이야. yes.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세요. 페미네키. 솔직히 뭐 스토리 많은데 천천히 설명할게요. 한꺼번에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. 네.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춤 추다 지금 브레이크. 저 이제부터 이번 활동하면서 이제 말투도 바꿀 거예요. 나도 뭐 자유로운 영품 컨셉을 해야 돼서 좀 브라하게. 아 혹시 이번 싱글 해먹 뭐예요? 좀 브라하게 하면 팬나큰. 네? 팬나큰. 그니까 되게 그런 raw한 모습을 좀 뭐 귀찮게 해야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컨셉을 가려고요. 안무 소개해 주세요. 느낌이요. 오케이. 때리고 싶어. 아 혹시 컨셉 뭐예요? 야생입니다. 영감은요? 장커북. 장커북. 아 근데 진짜 노래 제목 잘 짜는 것 같아요. 솔직히 페미네키. 저 지금 영상 찍었는데 노래 제목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. 너무 마음 들어. 왜냐면 처음으로 제가 직접 씌우는 제목이라서 좀 뭔가 재밌어요. 근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기대된 것 같아요. 지금 텐 여기 이 동작 할 때 그냥 어차피 댄서분들 다 멈춰 있어서 네, 그냥 제스처 같은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. 아예 뭐 다 그냥 멈춰있어서 이칠 때만 좀 뭔가 그치.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하긴 하는데 가사 따라서 약간 이제 그리는 것 정도는 그리는 것 정도는 어떻게 여기 아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석시한 이번에 연습하면서 새로운 단어 석시한 Baby, be my weekend. Love the way you.
7시부터 9시 새벽까지 그 날 예정입니다. Looking at you.